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양실화에서 다 뜨거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차게 먹는 초계탕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닭부터 손질할게요. 저 닭에다가 전체적으로 소금 뿌려주세요. 뱃속에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싹싹 문질러서 냉장고에 뭐 제일 좋은 건 하룻밤 넣어두는 거고요.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좀 넣어두면 불순물도 훨씬 더 잘 빠지고 고기에 소금 간도 배고 피부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것들도 다 닦이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랩 씌워서 아니면 밀폐용기에도 넣어서 냉장고에 좀 넣었다 꺼내서요. 이렇게 닭에 탁 닿게 랩을 덮으세요. 냉장고에 있던 닭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랩 벗기고 씻을 거예요. 씻을 때는 아까 뱃속에도 소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뱃속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여기에 있는 기름 떼어내는 거, 그 다음에 꼬리 잘라내는 거는 꼭 해야 돼요. 이제 엎어놔서 물 빼면서 잘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 보면 덜 뽑힌 털이나 아니면 피부에 이렇게 무슨 껍질은 아니고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런 거는 손가락으로 손톱 같은 걸로 긁어서 맞아 제거하셔야 돼요. 이제 엎어놓고 뱃속에 들어있는 물 빠지게 해놔주세요. 이제 국물 내기 시작할게요. 이제 냄비에다가 닭 담고요. 대파잎, 수삼 잔뿌리들 모아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통후추, 양파는 반 정도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통으로 넣으셔도 돼요. 양파. 그래서 물 잠기게 붓고서 국물 낼 건데요. 한 15컵 정도 넣을 거예요. 이제 끓으면 거품 걷고 1시간 정도 끓여야 돼요. 이제 닭 육수가 끓고 있고요. 거품 생기는 거 걷어주세요. 이거는 어느 육수나 마찬가지예요. 육수가 아니고 멸치국물이나 이런 것들도 꼭 이 거품을 걷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물 맛이 개운해요. 이거는 한 번만 걷고 끝이 아니라 생기는 대로 계속 걷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30분, 불 조금 줄여서 3, 40분 정도 더 끓이시면 국물이랑 고기랑은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뚜껑 덮어서 끓일게요. 뚜껑 완전히 꼭 안 덮고 요만큼 정도는 열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닭 육수를 1시간 정도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닭 고기는 푹 익고 국물은 맑게 우러났어요. 이제 불 끄고 요 육수에서 그대로 식힐 거예요. 근데 이제 급할 때는 얘를 뭐 찬물이나 얼음물에 담가서 식히는 게 빨리 식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식힌 다음에 살 바를게요. 요거 식히는 동안에 이제 여기 같이 곁들일 배하고 양상추하고 소스 국물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초계탕에 곁들일 재료들을 준비할 텐데요. 먼저 오이 절일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 절일 절임장부터 먼저 만들게요. 식초하고 그다음에 설탕, 마늘 다진 거, 그다음에 소금. 잘 저어서 녹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이 얇게 슬라이스 할 건데 오이 취청오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깎아주세요. 껍질을 얇게 슬라이스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 밀어주셔도 돼요. 이 오이 절임은 여기뿐만 아니라 무슨 비빔국수라든지 그런 거 해먹을 때 이렇게 절이셔서 같이 곁들이시면 훨씬 더 상큼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그 다음에 사각사각 씹히는 역할을 하는 양상추를 채 썰어줄 건데요. 이거 혼자 너무 길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4cm 길이 이 정도로 폭을 자른 다음에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굵은 심 같은 경우에는 빼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가지런하게 포개 놓고 채 써시면 돼요. 그래서 양상추는 썰어 놓으면
그 썬면이 약간 갈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썰어 놓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물에 한번 헹궈서 건지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배도 껍질 벗겨서 채 썰 거예요. 일단 배 길이를 내가 몇 cm로 채 썰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 여부는 잘라내요. 이 잘라낸 거는 길이를 다르게 해서 채를 써실 수도 있고 요거는 그냥 배즙 낼 때 쓰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세워놓고 얇게 슬라이스해요.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채소가 좋으면 넉넉히 준비하셔도 되고요. 양 딱 맞춰서 준비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에 나는 양파를 좀 넣어야지. 그럼 양파도 곱게 채 썰어서 물에 한번 헹궈서 쓰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배하고 오이하고 양상추하고 채 썰었고요. 이제 육수 거르고 닭고기 손질할게요. 닭은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소들도 그냥 면보에다 걸르다 보면 이게 툭 떨어져서 국물이 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 건지세요. 지금 저는 이제 빨리 식히기 위해서 얼음에다가 볼을 놔서 차갑게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젖은 면보를 깔고 국물을 받쳐주세요. 이거를 꼭 짜지 마세요. 꼭 짜게 되면 기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기 떨어지면 이 정도 나왔을 때 면보는 치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6컵을 차게 식힌 다음에 거기에다 양념을 할 거예요. 이제 이 육수 식히는 거를 옆으로 옮겨놓고 닭고기 손질할게요. 닭고기는 먼저 껍질은 벗겨주세요. 굵기는 너무 가늘게 찢지 말고 그래도 고기가 씹는 맛이 있을 정도로 찢어주세요. 살을 발라놓을 때는 사실 부위별로 좀 발라놓으시는 게 좋은 게 누구는 가슴살만 가고 누구는 다리살만 가지 않게 하려면 약간 부위별로 나눠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살 다 발랐어요. 이렇게 닭고기 살 다 발라서 찢어놓은 거에다가 기본적으로 소금하고 후추로 간을 조금 해주세요. 물론 국물에 간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고기의 기본 간이 되어 있으면서 국물과 어우러졌을 때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고기 양념까지 해놨어요. 이제 국물 만들게요. 이제 국물 만들 건데요. 국물. 내가 면을 말아 먹을 거다 그러면 국물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그냥 고기하고 채소만 해서 먹어야지 그러면 국물 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설탕하고 초. 후간장은 색깔에 따라서 다 넣을 수도 있고 약간 색만 낼 수도 있어요.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국간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금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국물은 조금 미리 해가지고 냉동실에 약간 살얼음찌개 얼리면 더 맛있어요. 되게 새콤하고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서 간은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채소가 들어가면 간이 조금 싱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국물이 그냥 간 봤을 때 딱 맞는다 보다는 조금 더한 정도. 그래서 이제 국물까지 완성이 됐고 그릇에 담아볼게요. 이제 담아볼 텐데 저는 크기가 조금 큰 청화백젓을 준비했는데요. 고기 4분의 1을 먼저 그릇에다가 앞쪽에다가 저는 담을 거예요. 가슴살과 닭다리살이 적절하게 섞이게. 그 다음에 양상추,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오이 이렇게 담고 국물을 부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계탕이 완성됐어요.
불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생소하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부터 이런 음식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이제 많이 변형된 거고 그냥 시원하게 여기다 면을 넣어서 먹으면 그냥 한 끼 식사가 되는 거고 약간 전체처럼 탄수화물 억제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그냥 맑은 국물 맛인데 나는 조금 더 매콤하게 먹고 싶다면 여기다가 겨자 같은 거 풀어서 드실 수도 있어요. 겨자 같은 거는 따뜻해서 사실 여름에 되게 냉방이나 이런 시설에 오래도록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가 겨자 같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새콤달콤하네요. 네네 제가 그래서 조금 새콤달콤하게 했어요. 맛있어. 국물이 담백한데 이렇게 차갑게 해 먹어도 진짜 맛있네요. 네. 적당히 새콤하니까 좀 더위가 좀 있어도 정신도 확 차려지는 느낌. 배랑 채소랑 어울려가지고 씹는 식감도 진짜 좋고 보양식이면서 다이어트식으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입맛 떨어졌을 때 입맛을 돋우는 음식으로 새콤한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새콤한 맛이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딱 살얼음 조금 더 있고 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너무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네네. 면까지 딱 들어가 있으면 뭐 이제 들고 드링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꼬마이도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